하나 더 남았습니다. 제가 왜 고기를 굽고 있을까요? 아, 혹시 그거예요.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히? 우연히 다 같이 아니야? 아니야 맞다라 못따라 대명이 따라 We are here. 덕수 월, 스톤 월. You are couple? Go this break. You know? Only solo can work here. Then our 덕수 정 here. 어? 대명인데? 대명아. 네, 저 여기 덩킨 쪽 앞인데요. 덩킨이요? 저쪽, 덩킨 저쪽인 것 같은데? 매번 똑같은 장면 같은데? 등장이?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이렇게 박수 치면 이제 끝난 거야 은퇴야. 자 이제 마지막 회니까 우리 헤어질 시간이니까 돌담길 한번 걸어보아요. 이제 예전에 여기 덕수궁 돌담길 사랑한 사람들이랑 오면 헤어진다고 이제 나중에 뭐 들은 얘기인데 이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오지 말라고? 네. 근데 여기가 사실 그렇게 막 우리가 지금까지 다녔던 곳 보다도 막 화려하고 뭐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저 죄송한데 네. 지금까지 저희가 언제 화려한 데를 간 적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배는 화려해졌잖아요 이렇게. 아 여기도 굶어요? 아니 근데 여기는 이거 우리 엄마가 생일날 생일상을 차려줬다라든가. 아 오늘 좋은 날이에요. 지금까지 늘 할머니 음식만 먹다가 드디어 어머니 음식으로 그렇죠? 드디어 전 내려왔어요. 드디어 이해할 수 있는 네. 맛으로 갑니다. 이야 아이고 이쁘다.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나 행복한 상태에서 식당을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나는 좀... 맨날 이렇게 좋은 데로 왜 너랑 와? 아 그러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오니까 야, 너무 여기 행복한데. 너무 예쁘다. 이 저 작은 저 교회 하며 저 교회지? 그 와. 옛날에 그 조성모님의 그 투애분 뮤직비디오에 여기서 기도하는 그 김한솜 이게 괜찮은 거니? 우린 오늘 안 괜찮을 예정입니다. 뭐 왔네요? 네, 다 왔습니다. 여기가 덕수정이에요. 휴, 드디어 할머니의 손맛에서 어머니의 손맛으로 지금 냄새 익숙합니다. 냄새 다시 드디어 익숙합니다. 5회 만에 익숙한 냄새예요. 와, 아, 저거 네, 들어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방이 있거든요. 뭐야? 회식이네? 그죠, 회식이죠. 야, 우리 회식이야, 오늘? 잔치상! 대명아, 나 안 일어난다. 네. 전 여기 오면 그렇게 행복해요. 선생님, 여기 또 이런 게 화려하네요. 그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삼겹살을 주문하면 요 세팅으로 나오거든요. 아, 예약을 일단 했기 때문이고. 네. 그죠, 예약을 했죠. 뭘 예약했 는지 알겠네요. 네. 삼겹살이죠. 주물판 위에 삼겹살. 아 이게 또 위험해지네. 이게 진짜 위험할 때가 여기. 어머. 어머. 이제 발자국 소리, 사람들이 이제 막 서로 얘기 나누고 웃는 소리가 이제 안주처럼 싹 들어와요. 선생님 비 오는 날 열면 최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이따가 벗고 싶으면 요 사이로 벚꽃잎이 살살 들어옵니다. 아. 떨어진 벚꽃잎들이. 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여기 소주잔에다 딱 대고 하나 넣어서 떨어지면 고고한잎 마시고. 에이, 여기서부터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여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 그리고 또 한마디 하죠. 사랑한다. 나 봐. 고기가 올 때까지 맛은 네.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제가 정리만 해드릴게요. 예. 맛볼 수 있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어떤 거죠? 요 무채하고 콩나물. 네. 그 이상이 맛이 진해지는 거는 조금 기다려주세요. 안 먹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까지 눈치 주실 거면 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왔다. 야, 때깔 보라지. 이게 또 예쁘게 또. 와. 미쳤다. 어머, 삼겹살 꽃이 피었네요. 와. 가나? 네. 저는 사실 고기를 너무 많이 굽진 않거든요. 아, 선생님 스타일대로. 네. 왜냐면 우리는 대명이 따라니까. 아유. 저는 요새 그 두꺼운 삼겹살이 사실 유행이잖아요. 썰어주고. 그렇죠. 저는 요런 게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너무 맛있지만. 아마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은 먹는 방법, 먹는 순서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니, 순서요? 고기 네. 먹는데 순서가 있습니까?
그래. 기름장에다가 살짝만. 아주 살짝은 아니네요. 네네. 표현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 정도면. 죄송한데 말씀으로는 살짝이라고 하시고 한 다섯 번을 찍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마치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잘 지냈어? 그 대답을 다섯 번 찍음으로써 한 거죠? 난 너를 잊지 않고 있었다고. 보고 싶었어. 가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냥 다른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 선생님 술 한 잔 안 먹습니까 오늘은? 아, 한 잔 가야죠. 아, 오늘 또 아, 도와주신 분들 술을 한번 먹어봐야 되지 네. 않습니까? 저희 우와. 또 오늘 회식, 아 회식이 아니지. 저희 또 맞따라 함께 따라와 주신 아, 고마운 분. 2월 25. 너무 좋다. 함께 따라와 주신. 함께 따라와 주신. 들고 있기에 그립감이 너무 좋네. 어, 병 예쁘다. 아, 병이 예쁘네요, 진짜. 네. 또 향을 또. 어, 장난 아니다, 진짜. 뭐죠? 와. 향이 너무 청량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소주 느낌이 아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드셔보시면 일단 깔끔한 맛을 한번 보시면 여울 25 일단 네. 저 잔도 저녁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너무 이쁘다 잔. 아 향 좋다. 엄청 깔끔합니다. 어 근데 어. 25도인데 네. 25도 느낌이 아니에요. 전혀. 네. 깔끔하다. 목에 딱 걸리는 게 없고 보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어 맛있는데요? 어 김치 올라갑니다. 드디어. 네네 김치를. 아 난 대명의 이 방식이 마음에 들어. 단계가 다 있는 거야. 막 이걸 가득 차게 올리고 처음부터 막 먹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뿅. 아 지금 거. 아 지금 좋다. 마이아르가 잘 먹었어요. 저 이제부터 프리스타일로 먹어도 됩니까? 아니요. 하나만 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들어온 지 30분 됐는데 두 점 먹었어요. 아니 우리 오늘 밤이 길어요. 감사합니다. 지도 편달에 따르겠습니다. 아, 김치도 잘 익었네요. 네. 요것만 드시고 이제 자유롭게 드실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와 끝났네. 아, 술을 한 잔 더 드릴까요? 아유 술을. 아유. 김치가 아주 잘 익었죠? 이 그냥 있는 거 주워 먹는 거랑 철저하게 노리고 주워 먹는 건 다르네요. 그죠? 네. 요거 한번 싸서 한번 드셔보실까요, 우리? 뭘로 싸실 거예요? 요거 드려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건 요거 넣고, 무채 넣고, 저는 사실 장을 잘 안 넣습니다. 요 정도만. 죄송한데 이 정도면 돌솥 비빔밥 아닙니까? 아, 그건. 밥만 넣으면. 그렇죠. 근데 일종의 스포일러가 된 게 입안에서 비빔밥이 춤추는 거죠. 어. 와, 기름 떨어졌네. 드셔보시죠. 오, 다 넣어서. 이런 식으로 먹으면 밤새도록 또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 다음 거 같이 주문해서 또 같이 곁들여 먹어야 되거든요. 먹어도 될까요? 어, 그럼 너무 좋죠. 뭔데요? 저희 사장님. 저희 오징어 볶음 두 개, 삼치구이 하나. 자, 오징어 2인짜리입니다. 와, 두개 빨리 나온다. 바로 볼까요? 붓는 다리 따로 있어서. 지금 선생님, 새로운 놈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야. 삼치 친구죠, 삼치 친구. 삼치. 와, 이게 제 기준에선 여기 오징어 볶음이 약간 저한테는 기준이에요. 오징어 볶음. 축축하지 않잖아. 바득바득하게 한 양념을 했다기보다 그 자리에서 바로 얹어서 볶는 느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건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드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예. 삼겹살만 얹고요. 오 이거 맛있겠다. 대명아 그 뒤에 문 잠깐만 열어놓을까? 연기가 아유 열는데 아유 좋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같이 보고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도장꼭. 아 즉석 팬미팅 가능하네요? 가능하죠. 아. 자 먹어볼게요. 네. 양파 하나랑 오징어 하나랑 해서. 어, 나 진짜,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여기. 살이 열나 부드럽습니다. 어, 이게 약간 특이하다. 야, 이거 사대문 최고의 오징어 먹는데요? 이건 이거 주문 들어가면 바로 먹는 거죠? 예. 따로 뭐 장애 드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없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맛이 다른 거예요. 이게 딱 여러분 이게 보면 어 이거 씹으면 이 정도 느낌이겠다. 고기 남아있는 이거야말로 언행 불일치죠. 어 진짜요? 여기 오징어 볶음을 제가 생각해보면 오징어 볶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국물 이렇게 축축하게 이제 국물 네, 많이 네. 있게 하는 경우도 그것도 있고 그것도 그 매력이 있는데 여기는 국물이 없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간짜장 스타일의 오징어 볶음이다. 그죠? 네, 그거네. 바로 주문 들어오면 오징어랑 야채랑 바로 넣어서 아, 딱 네 고춧가루만 넣고 여기 이 집 와서 오징어 볶음 먹는 사람은 놀랄 준비는 하긴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저 삼겹살은 그만 먹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징어 볶음이 너무 맛있는데요? 하나 어? 더 남았습니다. 제가 왜 고기를 굽고 있을까요? 아, 혹시 그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히 우연히 다같이 아니야 아니야 아, 야 여기서 오징어가 등장한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요. 우리는 다 대명의 시나리오에 놀아나고 있었어. 너무 부드럽다. 시원하겠다. 우와 어우 상쾌. 아 이거 특이하네요. 맛이 더 풍성해지네요. 어. 형이 그죠? 청량한 맛이야. 맞아 맞아. 딱 청량한 맛이야. 아 근데 이거 맛있네. 한 잔 더 타줄까? 아 아니 아니 네. 아니네. 아니라고는 아니. 아니 아니. 야 이거 트로트 제목 같다. 아니 아니네. 아니 아니네. 내 마음은 아니 아니네. 어? 요거는 딱 두 가지만. 어. 고기입니까? 고기하고 여기다 쌈장 이런 거 안 돼요? 예. 오징어와 양파요? 어. 삼겹살, 오징어, 양파만. 맞습니다.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바다바 육지. 만남이죠. 바다가 육지라면. 아, 진짜 보고 알았네. 이 삼겹살은 모든 것을 품어주네요. 기초가 돼주죠. 아. 약간 건물 지을 때 벽돌처럼. 아, 철골 같은 거네. 네, 하나 딱 깔아주고. 근데 이게 단단해야 나머지가 쌓일 수 있잖아요. 아, 옆에 뭐 콘크리트를 부을 건지. 철근을 올릴 건지. 건지. 어. 다음 바로 가볼게요. 이제 삼치를 한 점씩 잘라서. 아, 이거 완전 밥 반찬 아닙니까? 쌈 하나 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 다른 거 넣지 마시고. 네. 요것만 넣으세요. 뭐요? 어? 어? 어, 이번 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는데요? 삼치에 무채? 왜냐면, 이게 삼치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센 친구들이 들어오면 얘가 좀 위축돼요. 태연아, 처음 먹어봐. 제가 사실 이거를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거든요. 아, 고기 대신에. 네. 포만감도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 좋고. 밋밋하니까, 이렇게 간이 조금 세지 않은 친구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어? 수업 끝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다시 시작을 하네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수업이 한 3교시, 4교시 정도 더 남았거든요. 아. 또 뭐가 메뉴가 있는 거야? 어, 그럼. 저 이모님, 저희 밥 3개하고 그 볼 2개만 주세요. 예, 예. 이미 너무 많이 이런 류의 주문을 받아본 얼굴이네요. 그렇죠. 보통 이런 거 무슨 볼 뭐 하려고 뭐 이러는데 어 밥 3개 볼 2개 오케이 바로 갔어. 아유 감사합니다. 생기는 여기다 좀 뿌리고 갈까요? 네, 네. 복,
비빌 거 아니에요? 네, 비빌 거예요. 아, 바닥에다가 바닥에다가 이미 뿌려주시네. 방공기랑. 아, 이제부터 얘들이 네, 들어가는군요. 걔네가 걔네 시간 되기 전에 여기도 필요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오징어 덮밥이거든요. 그죠? 들어가고 고추기름이. 아, 감사줄. 선생님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사실 되게 흥분되는 순간이거든요. 네, 지금 너무 그러네요. 아까 그 축구로 보면 승부차기 직전이죠. 이건 제가 막을 거냐 못 막을 거냐. 아, 네네네. 여기다가 이제 무채 들어가고. 무채도 들어가고 비빔밥에. 오징어 네. 이 볶음의 어떤 엣지를 네. 살리기 위해서인 네. 거죠. 궁극의 오징어 덮밥이네요. 그래서. 오징어 비빔밥? 와, 이거 근데 진짜 맛있겠다. 너 어디 찍니? 연예인 얼굴 딸 찍을 필요가 없어. 이걸 찍어. 맞아. 이게 연예인입니다. 이거야, 이거야. 얘가 지금 연예인이에요. 자, 색깔이. 아유, 이거는 뭐. 이거 한번 시작하고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어허허. 자. 아유, 맛있다. 결국 마지막에 늘 파티로 끝나네요. 네, 맛있죠. 근데 약간 조금 뭐가 모자란 것 같지 않으세요? 왜 뭐 뭔가 약간 감칠맛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 친구가 또 이 친구 친구가 또 이 친구 저희 또...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죠. 그죠? 할아버지기. 퇴근길이죠, 이거.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댓글에 왜 두 분이 계속 안 나요? 라고 물어보던데. 좋아서, 좋아서. 표현의 최고치. 최고치. 아, 완벽하죠, 여기까지 오니까. 아, 맛있어요? 역시 교수님이네요. 저 사실 아까 착각했거든요. 교수님 반성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지레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끌어줄 때마다 더 높은 곳이 있다는 걸 그때그때도 느끼고 자습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익히고 복습하고 해야 또 되는 거니까요. 그 혹시 한국 사람들 얘기 중에 예. 또 있어요? 선주 후면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여기 면도 팔아요? 그럼요. 제가 사실 라면 사리를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퓨어한 거대로 먹어봤는데 네네. 이거의 완성은 라면 사리였습니다. 아. 전분기가 싹 풀려야 아하. 이게 조합이 완벽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친구들 잡아서 이렇게 땡겨오는구나. 그죠? 어디 가려고? 지금 넣으면 됩니다. 지금 넣으면 되는데 라면 쪼개지 마세요. 보통 혼나? 보통 분들이 이렇게 쪼개서 넣잖아? 이러면은 라면을 마치 가위로를 자르고 시작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넣으시고 나중에 익으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 오히려 이게 특이하다. 요즘 더 부대찌개스러워지려고 막 치즈도 넣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게 약간 진짜 김치찌개에 가까운 부대찌개라 해요? 청국장도 아니고 김치찌개도 아니고 된장찌개도 아니고 묻었네요? 그대로 안 보이게? 예, 네, 요거 안에서 조금만 익혀주고요. 1분 후 파묘 들어갑니까? 이제 파줄 거예요. 오호. 허연 것이 나왔죠? 만난 것이 나왔네. 맛있는 게 나왔네. 저희 1, 2회 때 촬영할 때는 되게 교양 수업 같았는데 갈수록 전공 심화 과정처럼 되는 것 같아. 햄이랑 당면도 있네? 당면도 있어요. 거기에? 부대찌개, 김치찌개, 청국장, 된장찌개를 얹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이게 다들 침묵 속에서 보게 된다 이거? 결승전을 앞둔 어떤 긴장감과 비장함이 모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아, 이거다. 종점에 다가왔다.
별로예요? 맛있어. 끝?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부대찌개 먹을 때 그 햄과 치즈와 그게 주는 느끼함 있잖아. 전혀 없고 맛이 되게 깔끔하죠. 텁텁한 맛이 없어요. 아, 그럴 거야. 그래서 이게 마무리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야말로 비주얼은 유기원데요. 그렇죠. 만난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맛있었냐면 이 안에 여러분 몇 개, 한 21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흑기열차 바로 탔다니까, 이거. 그래. 21개만으로 끝나면 22개. 열로. 입까지. 진짜 마무리. 마무리. 아. 아, 근데 이 가게에 킥이 하나 더 있어요. 남았어. 안 끝나. 그만해. 사장님. 예? 뭐 진짜인데?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도 주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없어진 문화죠? 예. 약간 주인 아주머니 인사 같잖아요. 먹고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드셔도 돼요. 아, 요걸 또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어, 광화문역이네요. 네, 광화문역입니다. 골목집 갔다 집에 가자. 더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공원이 됐죠, 아예. 어, 아유, 구경하는 재미겠다. 여기 진짜 너랑 다니는 데는 다 걷는 재미가 있어. 뭔가의 그 주춧돌이네요. 그죠? 무슨 터 같죠? 네, 어머, 걷다가... 이렇게 생겼던 거야? 16세기야? 오, 잘 살았다. 여기 진짜 부자들이다, 여기. 저희는 못 들었을 거예요. 야, 딱 봐도 부자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해장국집으로 제일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설렁탕집이에요. 아까도 가장 오래된 뭐. 여기가 이제 인사동 이제 한 가운데죠? 아, 이렇게 나오면 인사동이야? 네, 이렇게 하면 인사동이에요. 자, 왼쪽 그래, 골목이요. 진짜 너 길 잘한다. 얼마나 돌아다녔으면서. 너 여기 미안한데 못 찾아올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 그냥 영상으로 만족하시는 게 내 생각에는. 자, 앞에 다 왔습니다. 푸른별 주막. 참, 다 오는 데마다 다 분위기가 위험한 분위기. 원래 여기 그 이전에 사장님이 연극하시던 분이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공연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있네요. 우리 지금 앞에 7차까지 하고 왔어. 맞아요. 근데 두부 드시면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응? 또? 배.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 비주얼 뭐야? 어머, 야, 이거 웃긴다. 피라미드 두부하고 이거. 야, 이거 지금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왔다 시켰거든요. 이게 김치가 태백에서 온 김치래요. 어, 태백 맞아요. 김치라고 그러더라고. 어디 가면 이렇게 주는 데는 없죠. 이렇게 투박하게. 두부와 김치. 그치? 여긴 것 같아. 밥을 그렇게 먹고 왔어. 나 왜 이렇게 두부를 먹고 왔지? 맛있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지? 1박 2일 촬영 가면 촬영과 촬영 사이에 마을 할머니들이 아니 뭐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그럴 때 나오는 정 두 번째로 많이 주는 게 그거야. 애호박전. 그 애호박 전 요거 요게 아니라 애호박 막 썰어가지고 이만하게 부치죠. 그게 그렇게 뜨끈뜨끈할 때 먹으면 맛있어요. 지금 드시면 더 맛있어요. 사장님. 아, 여기 여기 뭐죠? 마치 저희가 호흡을 맞춘 것처럼 저 지금 얘기 듣다가 어? 알고 계시나? 맛있는데? 야, 이거 무슨 맛이 알겠지? 너무 쉬운 거니까? 근데 한번 먹어봐. 응? 예상하는 맛이랑 좀 다른 맛이 그치? 그치? 네가 벌써 상상한 맛과 좀 다르지? 깜짝 놀랐지? 아니, 얘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이런 줄 알았지? 아, 대명. 어떻게 내가 배를 까서 보여줘야 돼? 어떻게? 아니, 구해지 마시고요. 좀... 아, 한 군데 더 가면 좋은데. 어디? 아, 근처인데요. 가면 이제 사장님이 하이볼, 지옥 하이볼이라고 가자. 자, 저희가 지금 김대명 씨가 잠깐 반칙을 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예, 걷기에는 조금 지금 이제 어 근데 저 뷰 봐 뷰 너무 멋있죠. 어, 또 여기 정취가 주말에 이런 데 걷는 거 좋겠네요 진짜. 아, 예, 너무 좋죠. 뭐 이게 뭐야 또 이리로 나오니까 또 작은 동네가 있네. 요 어디 가면 계곡도 있고 그럴 거야. 여기 서울인데 그 실제로 그 계곡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요. 저예요. 여기 이제 건너가셔야죠. 건너니까 어, 와플 가게 문 열어두셨네. 아, 이 와플 가게에서 한 같은 집인 거죠? 네, 낮에는 와플 가게라고. 야, 여기 와플 맛있겠어 내가 보니까. 맛있어요. 어.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 술 마실 수 있게 한 잔씩 팔고. 뭐 이거 봐. 어머 세상에 너무 귀엽다 와플 아저씨. 하이버 내잔? 그걸로 우리 시즌1의 마무리 건배를 해보시죠. 사장님 저 하이버 내잔 그 너무 지옥 말고 나들목쯤. 너무 지옥은 엄청 세구나. 너무 지옥은 진짜 아유, 큰일 나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지옥의 입구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눈이 확 떠졌어. 먹어봐. 독하긴 독한데 되게 부드럽다. 뭐. 그 비율을 잘 하시는 것 같아. 어라? 취직하셨나봐요? 네. 입사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 네. 예능은 아직 잘 모르지? 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다 처음엔 다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야. 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분명히 고생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곧 만나요. 우리가 다섯 개밖에 안 했지만 한 번에 최소 세 개를 갔고 열 몇 개의 가게를 간 거야. 다 갔어, 지금. 나 이제 갈 데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맞다라, 못다라, 대명이 따라.